찬바람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김장김치 하나면 올겨울 먹거리 걱정은 뚝! 하지만 김장을 하기 어려운 이유들도 있죠. 이들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인 이들이 있습니다. 힘든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고 있는 나은이 씨와 봉사자들.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봉사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오전 7시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부산에서 작은 뷔페집을 운영하는 나은이 씨가 아침 일찍부터 시장을 찾았는데요. 평소에도 이곳에서 아침 장을 보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사러 왔다고 합니다. 우리 김장하는 김장 재료예요. 오늘은 김장 물건만 사러 왔습니다. 내일 김장을 앞두고 신선한 김장 재료들을 사러 나온 건데요. 오늘 좀 뭐 좀 다시 오는 많이 주어야 되는데 좀 산 거 해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날이 날이니만큼 다른 봉사자들도 동행했습니다. 한 30에서 한 50%는 올랐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경제 자체가 다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김장 봉사에 나선 사람들. 올 들어 큰 폭으로 오른 물가 때문에 김장 재료 사는 것조차 만만치가 않은데요. 값싸고 신선한 재료를 얻기 위해 발품 파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발품 파는 거 이렇게 와갖고 싸게 좀 사면 가격이 좀 수월하고 미리 또 주문해서 저렇게 쓰면 그것도 역시 가격이 수월한 거. 그렇게 해도 너무 비싸네 올해는. 매의 눈으로 고르고 골라 김장거리를 다 장만했는데요. 그렇게 한 시간 넘게 장본 짐이 이렇게나 가득 쌓였습니다. 야, 맞네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트럭까지 부르고 중장비까지 동원해 물건을 싣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오 몇 포기죠? 예, 그 몇백 포기가 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1840 포기. 와.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매년 하는 게 이상하게 그중 작년에 우리 1900 포기 했는데 올해는 진짜 물가가 너무 비싸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한 60포기, 100포기 줄인다는 게 60포기밖에 못 줄였어. 짐을 가득 싣고 도착한 곳은 부산 명륜동의 한 가게 앞입니다. 물건을 내리자마자 재료 손질을 시작하는데요. 추위를 뚫고 한다름에 달려온 이들은 바로 아름다운 동행 소속 봉사자들이죠. 손실도 좋고 단단하고 뭐 다르죠. 손실이에요. 손실이 뭐 지금. 춥다 그래. 물이 따신 물 할 수도 없고 추워도 뭐 참고 한다. 참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무와 배추를 씻고 손질하는 봉사자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한편에선 양념에 쓸 재료를 다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2,500포기인가? 작년에는 많이 많이 했어요. 이게 무시라고. 좋은 일 한다는데, 좋은 일 한다는데 와야죠. 종사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 억지로 안 되거든. 그런가 하면 가게 안도 분주한데요. 오늘은 영업도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단 회장인 나은이 씨는 작은 뷔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6,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10개가 넘는 반찬을 제공하고 와.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21년, 뷔페로 지금 바꿔서 하는 지는 한 몇 년 됐노? 코로나 전서부터, 지금 코로나 온 지 3년 됐죠? 그러면 한 4년? 4년쯤? 집밥처럼 소박한 반찬인데 나물 4가지 하고 마른 반찬 2가지는 항상 기본으로 나가요. 그다음에 김치까지 고기 3가지 넣고 그다음에 고기하고 뭐 이쪽에는 카레나 뭐 메인 반찬 이제 그날의 메인 반찬. 와. 야, 참. 정성껏 만든 반찬을 하나 둘 진열하는데요. 제철 재료로 만든 각종 반찬들은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웁니다. 나물 반찬을 비롯해 불고기, 잡채 등
저렴한 가격으로 골라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인근 사무실 직원과 주민인데요.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오늘 점심에 뭐 먹지잖아요. 이곳에 오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주머니 가벼운 이들에게 푸짐하고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김치 뭐 신선하잖아. 하루 한 번씩 반찬이 바뀌니까 먹을만합니다. 싸고 맛있고 좋은 식당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는 법이죠. 가요 정말 찾기 힘들 정도로 저렴한 가격은 없습니다. 손님은 좋겠지만 사장님은 어쩌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손님이 적으면 없어요. 근데 이제 손님이 좀 많으면 닫아있던.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 연령층이 다 조금 약간 높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이 옷자리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도 그렇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 가격대를 못 올리고 쭉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착한 가게를 운영하는 라은이 씨는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만든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 국민 훈장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내일 김장 봉사를 앞두고 전날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봉사자들. 재료 손질을 끝낸 후 본격적으로 양념을 만드는데요. 4개. 아니 내일 아침에 고춧가루가 퍼지면 누가 빡빡할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이제 이 정도 해갖고 내일 되면은 시댁이 좋겠다. 시댁이 좋겠다 내일 합니다. 조금 싱겁다. 아니야 언니 그러지 마. 싱거워. 많이 싱거워. 그래 싱거워. 신들. 아니 배추가 작대요. 아 배추가 무엇보다 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배추가 딱 떨어졌니? 응 배추가 딱 됐네요. 됐어. 그거를 올려야 되겠네. 맛있네. 다음 날 새벽 찬바람을 뚫고 가게 옆 주차장에 모인 봉사자들. 힘든 이웃들을 위해 모두가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테이블에 재료를 옮겨놓고 김장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날은 다른 봉사단까지 합세했습니다. 2018년 그때부터 참석을 계속했고 작년에도 2,800포기 김장 봉사 나눔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봉사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저희 봉사하는 거를 보고 가입 신청서를 쓰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 어저께도 또 새로운 분이 쓰고 가셨고 그렇게 해서 회원으로 조금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저희 가게에 식사하러 오셨다가 보시고 가입하시는 분들 또 여러 방향으로 되게 많으세요.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봉사자들. 오늘 손길을 보탠 이들 중엔 부산 외국어대학교 교환학생들도 있습니다. 김치를 만들려고 왔어요. 친구랑 같이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자, 긁으세요. 잘하네. 저마다 정성으로 버무려 보는데요. 이게 여기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같이 해도 충분하겠어요. 김치 속을 잘 채워넣는 봉사자들. 각종 양념을 듬뿍 넣어 맛있는 냄새가 솔솔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도움 주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저도 해마다 몇 년은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그냥 뿌듯한 기분. 몸은 좀 고되고 다 추운 날씨에 힘들지만 뿌듯한 기분. 저도 사실 직장 다니면서 시간은 점점 내가 이제 하는 봉사란 자체가 좋아서 여기 아름다운 동행이 알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봉사란 그게 그 봉사 자체가 좋아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는구만. 나요.
맛이 아주 어때요? 좋아. 맛이 어때요? 눈이 앵그래가지고. 너무 큰 것에서 말이 안 나온다. 뭐 김장하는 김치가 우리. 달고 시원하게 맛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 휴가이 고랭지라. 강원도 고랭지. 고랭지 배추. 거기다가 정성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남자분들도 많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봉사자들이 내뿜는 열기로 더없이 훈훈했던 봉사 현장입니다. 어느덧 김장도 막바지. 봉사자들이 사랑으로 담근 김치는 비닐에 넣어 밀봉하는데요. 이렇게 박스에 넣어 포장하면 오늘 김장 봉사는 끝입니다. 이제 나눠드릴 일만 남았는데요. 아, 첫째가 이제 소외되고 외로운 이제 독거 노인들. 자, 그게 1차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동사무소, 각 지역별로 또 나가고, 세 번째는 우리 그 보아원이나 양동 같은 데, 그 주로 나가고, 네 번째는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개개인으로 한 100집을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갖다 드리도록 합니다. 그 시각 식당 안에선 무료급식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이면 장사를 하루 쉬고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와서 맛있는 한 끼를 드시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담근 김장김치도 곁들여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입에 잘 맞으신지 궁금한데요. 맛이 최고라고. 실도 없이 먹었다. 너무 노인들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정이 끌리고 또 회장님 얼굴도 안 보고 요 팀장 요 또 잘해주더라고 노인들 그래요. 사랑을 주는 이들도 받는 이들도 마음 한 편이 절로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봉사 회원들이 다 이렇게 개인으로 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랑의 집수리 봉사인데 그게 저희 49호점까지는 했는데 49호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못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49호에서 100호점까지 계속 쭉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 이제 이렇게 좀 사실 열악하거든요. 뭐 이런 주차장 이런 데를 빌려서 하고 저희 가게를 또 하루 쉬어서 해야 되고 막 이런 데 환경이 열악한데 아름다운 동행이 따로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우리가 변함없이 쭉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장소가 생기길 바람해봅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모여 완성된 사랑의 김장김치. 어려운 이웃들이 이 겨울을 이겨내는 따뜻한 겨울 양식이 될 텐데요. 모두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 훈훈한 이 길에 여러분도 동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훈훈한 봉사 현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 하시는 분들은 물론 힘드셨겠지만 이렇게 밖에 이렇게 스탠드에 김장을 놓고 수십 명이 모여서 김장을 하는 모습 보니까 참 설레고 훈훈하고 따뜻하고 그렇죠. 이게 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렇게 잘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모습 보니까 참 반갑고 너무 좋네요. 네. 2천 포기에 가까운 김장을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이 모이니까 또 금세 해냈습니다. 네. 봉사하신 분도 그렇고 또 김장을 받으신 분들도 모두 더 좀 따뜻하게 올 겨울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고마운 장면이 정말 많이 연출이 됐는데 사실 김장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겁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요. 일본인 교환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정말 가리지 않고 그랬죠. 다 봉사에 네. 동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뷔페집을 운영하는 라은이 씨가 만든 단체로요. 벌써 2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넷이서 시작한 봉사단체가 지금은 회원 수가 무려 34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또 이 회원분들의 공이 아주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으로 쭉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